네, 감사합니다. 사인씨 드시고. 자, 우리 앞에 계신 시민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SA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위시걸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시민분들한테 살짝 스포를 했어요. 이제 다음 달에 데뷔를 앞두고 계신다고. 네. 근데 저희 리더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 저희가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11월 달인데 내년 1월 정도에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아, 네. 네, 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명씩 솔로 앨범을 발매 중이거든요. 네. 전부 솔로 앨범을 다 마치고 나면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거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와우, 더 탄탄해져서 오겠네요. 네. 1월 달에는요. 네. 자, 첫 번째 무대는 저희 BTS의 무대였다면 이제 다음 노래는 또 위시걸스의 무대가 또 궁금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솔로 프리 앨범을 한 명씩 발매 중이에요. 첫 번째로 발매했던 저희 막내 채이의 솔로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의 솔로곡인 16은요, 저의 나이인 16을 기반으로 만든 곡인데요. 제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사춘기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그런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요. 곡에 보면 아무도 못 말려와 그대로 멈춰라는 킬링 포인트 가사가 있는데요. 그대로 멈춰라는 내가 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대로 멈추고 싶다라는 그런 귀엽게 노래 내용을 담았고요. 아무도 못 말려는 내가 이 순수하고 자유로운 마음속을 아무도 말리지 말라,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귀엽게 풀어보았습니다. 이따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16살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든 게 많겠어요. 그 노래를 그대로 가사에 녹여낸 거죠? 네. 저희 우리 시민분들이 이 노래를 볼 때 조금 공주님이 손을 흔들어주고 계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자, 이 노래를 저희 시민분들이 볼 때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6살로 돌아갔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다시 이제 되돌아가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6살로 돌아갈 준비 되셨나요? 되셨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다음 무대는요? 다음 무대는 제 솔로곡인 제 노래가 들리나요? 라는 발라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우리 수환 씨가 멤버들 중에서 또 특별한 걸 맡고 있잖아요. 뭐였죠? 아, 여러분 제가 또 팀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보통 미모나 뭐 상큼 이런 걸 맡고 있는데 우리 수환 씨는 그냥 목소리를 맡습니다. 이제 수환 씨의 단독 솔로 무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먼저 우리 막내 채이 씨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좀 이따 인사드려야죠. 채이 씨의 무대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